진짜 이게 뭐냐고. 아, 갱신 거 쓰면 인연도 살 줄 알았지.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근데 그 주인집 아들 진짜 거기서 살고 있을까? 그러게. 아, 집주인이 우리 내쫓으려고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여보, 같이 가. 자,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정말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때. 뭐? 저기요, 이 집 사세요? 네, 저 어제 이사 왔는데요. 어제 이사 왔다고요? 네. 아니, 아들 부부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저희한테 이러신 게 어딨어요. 아니, 다짜고짜 찾으러 와서 무슨 말이야? 아니, 아들 부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빼준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손해배상 해주셔야죠.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갑자기 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건데 그럼 어떡해? 비워둘 순 없잖아. 난 손해배상 해줄 이유 없다고. 집주인 아들 부부가 산다고 해서 계약 갱신 못하고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들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났는데 그럼 어쩝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걸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요. 직계가족이 살아야 된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아들이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화면처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 원래라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불러들인 경우라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처럼 뭐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 예측할 네. 수 없었던 사정이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원래는 직계 가족이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지방 발령이나 뭐 해외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기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정말로 뭐 직계가족을 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맞아요. 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화면에서처럼 뭐 이렇게 미행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가셔가지고요.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의 집주인 이름 그리고 세입자 이름이고요. 우리가 열람을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네. 네.